꺼졌어 고마워 했지 넣어줘서 고마워 네 댓글이 떡볶이 대가 김현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 그 떡볶이 어떤 네. 떡볶이인가요? 우선 제가 떡볶이 본부장 신당동에 앞에 학교가 있었고요. 거기서 마봉님 할머니의 고추장을 갖고 왔습니다. 마봉님 할머니? 그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고추장이 고추장. 바로 이 고추장입니다.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른다는? 몰라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뭐? 며느리가 모르냐? 아니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마봉님 할머니 할머니의 고추장. 고추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어떤 떡인가요 선생님? 떡은 이거 2000 쌀로 만든 쌀떡인데요. 이게 뭐 보통 떡 같지 않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육각이졌어요 이게. 아 제가 그 칠 불어왔다는 육각. 그동안에 그 원이라든가 사각 떡볶이 시대는 간단히 식상합니다 식상해. 이제 육각도 각이 져갖고 이빨 사이를 그 자극하는. 아니 육각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 식도 그 각들이 이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선생님. 정말 떡볶이 인생 20년의 노하우. 자 그러면 다른 재료들은 어디 있나요 선생님? 다른 재료들은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마봉님 할머니 고추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마봉님 할머니의 고추장이 있어도 그래도 뭐 어묵이라든지 파라든지 우리 찾아볼까요 그러면 재료를 할 만한 거를? 아 여기 당근 있네요. 어 이거 안 돼요. 정민군이 네. 밤마다 먹고 자는 거예요. 네. 아 정민군 굉장히 마려가지고 당근을 먹고 자요? 밤새도록 갈아갖고 막 먹었다니까요. 아 당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마봉님 필요해요? 떡볶이? 마봉님 고추장에는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가서 약간의 비린내가 나요. 레몬을 뿌려줘야 돼요. 한약. 한약을 뿌리나요? 이건 그냥 한약이 아니에요. 녹용. 웅닭. 딱 두 방울만 넣는 거야. 딱 두 방울. 세 방울 하면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방울. 좋습니다. 야채 썰기가 있겠습니다. 자, 김한수 선생님. 과연 떡볶이 생활 20년의 김한중 선생님의 야채 대단합니다. 저 굵직굵직한 야채 대파를 정말 대짜로 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떡볶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오뎅 국물에나 넣어야 돼요. 아, 파의 머리 부분은 어묵 국물에나 넣는 네. 거다. 필요가 없다. 그럼 떡볶이에는 정량이 이 정도다라는 거죠? 딱 아, 이게 20g. 딱 이게 20g. 정확히 썰면서 자체 무게 측정이 되는 우리 김현중 선생님이십니다. 당근. 당근 썰기를 굉장히 당근을 두껍게 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두껍게 썰시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이거는 보란 작전이에요. 햄처럼 보이는. 햄. 멤버들이 봤을 때 어, 햄이구나 이러고 딱 먹게 하면서 몸에 좋은 야채를 먹인다는 네. 아 대단합니다 현충군. 네 이때 180도가 됐습니다. 아 180도가 벌써 됐나요? 네. 이 물이 또 보통 물이 아니잖아요. 남극에서 빙하를 녹인 물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화나서 방송을 있으니까 확실합니다. 저 아는 사람이 아휴 남극 탐험을 하는데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게 정말로 그 유명한 남극에서 빙하를 녹인 물이죠? 그렇죠. 이거를 멤버들을 위해서 3분의 1을 쓰셨어요. 제가 진짜 이거 하나밖에 본 건데 이만큼 썼어요. 떡볶이 같은 거 만들려고. 아, 제가 이거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선 양념을 풀어요. 아, 그럼 양념은 얼마나 넣으면 됩니까, 선생님? 물이 짙어질 때쯤. 계속해서 푼 것입니다. 아 지금 이제 아랫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색이 마음에 아, 이 모습 보십시오. 마치 케이크를 만들어서 케이크에 데코레이션을 하는 사람처럼 고추장을 풀고 계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선생님. 간장 한 큰술을 넣습니다.
아, 조만간에 우리 김현준 씨 요리 프로그램 섭외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저도 게장 팔려고요, 게장. 라면 이제? 이제 라면 스프 넣어야 돼. 라면이 들어가면은 모든 게 자유로워지네요. 이제 이때쯤에 한번 국물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까? 보약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맛은 모르겠지만 아주 괜찮아요, 지금. 아주 괜찮은 맛이다. 이때쯤 레몬을. 오, 진짜 향이 좋다. 레몬을. 아, 이때쯤. 오, 진짜 근데 잘한다. 이때쯤 떡을 넣어줘. 네. 수직 낙하. 수직 낙하로. 다이빙 에너지. 다이빙 에너지 수직 낙하로. 들어갑니다. 아. 그나저나 근데 선생님 떡볶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어묵 아닌가요? 근데 오늘 어묵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묵이 있어요? 어묵 말고는 오징어 회가 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같은 비슷한 해산물이다 이거죠? 네. 어묵도 생선으로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이거 갈아서 어묵이 되는 거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겠다 진짜. 왜냐면 이게 해물 떡볶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야채를 넣고 계십니다. 햄처럼 보이는 단골입니다. 자, 지금 떡볶이들이 둥둥 뜨는 걸로 봐서 거의 다 익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이 좀 맛을 보시죠. 평가를 해주세요. 더블S501 팬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 진짜예요? 깜짝이야, 어떻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선생님. 아, 당연하죠. 제 학교를 신랑동을 나왔다니까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니, 먹어봐요. 보약이 아직 안 들어가서. 한 방울? 그게 어떻게 한 방울에 한 모금이지. 아, 눈냈어요. 눈이 깼다로 했지. 제가 그러면 현중원표 떡볶이 CF를 한번 만들어보죠. 마봉님 할머니의 고추장으로 만든 김현중 포요 떡볶이. 자기야! 아! 아, 뭐야. 이렇게 무슨 일이 아, 그냥. 이거 많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제가 개인기를 시킬 거예요. 멤버들한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는 멤버들한테 개인기를 시키겠다고요, 네, 본인이? 그럼 과연 할까요, 그분들이? 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